네, 이어서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워게임 문제 또는 CTF 문제를 직접 제작해서 출제한 경험이 있다면은 포트폴리오로 제출 시 추가적인 플러스 요소가 될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당연히 예, 됩니다. 자꾸 이제 플러스 요소하고 이제 마이너스 요소 이야기를 하지만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어떤 것을 노력을 했다면은 그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요. 다 플러스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방향을 완전히 잘못 짚었을 때 예전 답은 이야기했지만은 저희가 보안관제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공격 기법인 모의해킹이나 그런 데에서 너무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제출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이외에는 다 플러스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워게임 문제 같은 거나 CTF 문제들을 직접 제작하는 것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웹해킹을 공부하시던, 모바일 해킹을 공부하시던, 정말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어떤 키값들을 이렇게 숨겨놓고 하는 거고, 그다음 넌센스를 이렇게 막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한참 정말로 옛날 이야기인데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때 저도 이제 30대까지는 예, 30대 한 초반까지는 해킹 대회나 그런 것들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보다 보니까 어떤 조직에서 낸그 게임들은 너무 넌센스적인 문제들을 많이 제출을 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추측 아니면은 정말로 이게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정말 이론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그 뒤부터 별로 그래 도움이 되지 않아가지고, 예, 그만뒀는데, 그 이후부터 최근에는 이제 또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졌더라고요.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 실무하고 많이 적합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것이고요. 부가적으로 얘기했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요것을 자신이 정말 알고 있냐 없냐라는 것들은 문제들을 만들어 보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직접 제작을 해서 그 친구한테 뭐 친구나 아니면 이제 동기 아무튼 같이 공부하는 분한테 이제 풀어보라고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발표하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보안에 입문을 할때 상당히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워게임이라는 것을 제작하기보다는 이제 그 제거 컴퓨터에다가 그냥 웹 서비스 이게 저도 이제 학원에서 배웠던 케이스여서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올린 거죠. 몇 개를 올린 다음에 옆에 있는 그 동기한테 한번 공격해봐라. 진짜 되는지. 그다음에 이것들이 실제 접속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 같은 거할 때도 그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공격을 해서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게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컴퓨터를 키고 그냥 이렇게 집에 갔다가 다시 다음날에 오면은 막 컴퓨터가 착살나 있어요. 말 그대로 막 컴퓨터가 망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막 포맷을 많이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동영상을 제작할 때뭐몇개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 포렌식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포렌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샘플을 제공을 하고 한번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제가 한번 그거를 제작을 해보고 그다음에 저는 어차피 교육 목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실무하고 최대한 적합하게 만들고 예,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그걸 한번 풀어보면서 정말로 이제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볼라틸리티 같은 경우나 이런 도구의 사용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획득을 하면은 침해 대응이나 그런 것들 도움이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문제를 제작을 해서 한참 많이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실무에서 해킹 방어 시스템 개발이라는 그런 사업을 많이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요. 그냥 캐스천이죠. 근데 실무자들한테는 최근에 요 사업들이 상당히 이슈예요. 예전부터 이슈였다가 지금은 굉장히 큰 사업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할때 그냥 일방향으로 이게 웹 해킹이나 어떤 것들을 모바일 해킹 그 해킹이나 그런 강의를 하더라도 지금도 사실 일방향 형태가 많긴 많아요. 그냥 강사들이 이렇게 그 준비한 아니면 같이 예, 가상 머신을 구축을 하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더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해킹 방어 시스템이란 것을 만들고 거기다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딱 구축을 해 놓습니다. 그 인프라도 굉장히 큽니다. 정말로 실무에서 이 정도 인원들이 사용할 정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인프라 안에는 가상 머신들이 한 100, 많게는 이제 100개, 뭐 200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를 하듯이 그 안에서도 이제 업무를 하다가 그 안에서 갑자기 해킹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침해 흔적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실제 개인 PC까지 우리가 오피스 PC까지 이제 침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이제 시도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재미 요소로 저희가 이제 키값들을 키값 획득이라는 거 평가를 하잖아요. 그 키값 평가를 키값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악성 코드를 감염을 시키면은 그 오피스 PC 안에 어떤 키값들이 있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요. 그래서 CTF에서도 CTF 해킹 방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요 사업들이 바로 요거하고 예, 조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냥 SQL 인젝션이라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포렌식 같은 거 공부를 하시면은 뭐 웹해킹 같은 것도 이런 CTF도 만들어서 우회기법들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우회기법들을 써야만이 뭐 키값을 획득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직접 만들어 보시면은 어떤 시큐어 코딩이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 PC에다가 중요한 정보들을 유출됐다 이런 시나리오를 해서 개인 PC를 이제 포렌식 분석, 파일 시스템 분석이나 메모리 포렌식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두면은 굉장히 좋은 실무 관점으로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정말로 나중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인원을 뽑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은 한번 오세요. 오셔가지고 저거 한번 이야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인데 모이해킹은 현재 외과 앱으로 대부분 실무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네, 제가 계속 영상으로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외과 앱으로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리버싱, 포너블, 포렌식, 암호화 등 다른 분야 프로젝트를 추가해도 마이너스 요소 없나요? 이 마이너스 요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인원을 뽑을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암호학을 되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해킹을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필요하지만, 암호학이라는 것이 뭐 해킹 때 필요하긴 필요하지만은 분명히 방향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의 해킹으로 간다면은 저는 아직도 제 주장은, 제 생각에는 웹하고 앱이라는 것은 분명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냥 프로젝트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실무에서 이루어진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웹이라는 거하고 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어떤 해킹 방어대이나 그런 거에 너무나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는 포너블을 하겠다. 근데 실제 모의 해킹에서 이 포너블이라는 것을 뭐 원격 코드나 그런 것들의 공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관련된 서비스들이 거의 다 클로즈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외부 모의해킹이 아니고 내부 모의해킹 할 때는 어느 정도로 활용도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은 특정한 리버싱 공부를 이게 리버싱 뭐 솔루션 같은 걸 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검토들을 한다거나 솔루션들을 도입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리버싱 기술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모의해킹 할 때도 분명히 필수 항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은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퀘스천이 나오는 것이죠. 퀘스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웹하고 앱이라는 것은 분명히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웹하고 앱을 지금 현재 그 해킹 대회나 그런 거에 좀 많이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앞에서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워게임을 이제 웹하고 앱 같은 경우를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웹은 아까 웹해킹.kr 요거 올 클리어 문제 풀이지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앱 같은 경우는 챌린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으로 냈던 인시큐어 뱅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챌린지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챌린지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해킹데이 찾아보면은 한참 이제 모바일과 관련된 이제 모바일 APK 분석이나 그런 관련된 것들이 한참 이슈일 때가 있습니다. 3년 전, 4년 전, 예, 그때요. 그때 이제 챌린지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으셔가지고요 하시면은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리버싱이나 그런 것들 좋아하시니까 이런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앱을 이렇게 분석한다거나 이런 우회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리버싱이나 포워드 같은 거를 그냥 이제 해킹되어나 거기에 너무나 초점을 맞추시다 보면은 그것들을 이제 방향들을 잘못 잡아 가지고 오해가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요것들을 뭐 지금은 현재 완전히 취업을 준비를 하지 않 그 이게 취업 준비생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취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의 향상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은 뭐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워게임이나 시티프 같은 형태, 우리가 시티프라고 이야기할게요. 시티프 같은 것만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사실이요. 저도 지금 제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시티프 같은 거나 버건팅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틈틈이 저도 이제 뭐 저희 직원들이 푼 것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사실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거기에 참여했다가는 저희 회사 망할까봐 예, 지금은 조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어떤 마이너스 요소가 절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했다면요,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면요, 더 부가적으로 무기들을 예,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긴 합니다. 예, 저는 항상 이야기하죠. 무기를 만들라고, 여러분들만의 예, 무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이너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막 단어에 마이너스 플러스 있는데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하는 것들 제가 글을 쭉 보니까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게 준비를 잘하고 있고 열정도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냥 이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대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좀 길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